안녕하십니까. 오늘 캠코를 대표해서 국유재산 관리 방법 등을 발표할 캠코 연구소의 강호칠 팀장입니다. 펩나 회원국과 한국의 관계 기관 앞에서 국유재산 관련 발표를 할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캠코 소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국유재산 관리 방법 소개와 자산의 평가 및 보고입니다. 구체적인 목차는 자료와 같습니다. 저희 캠코는 가계, 기업 및 공공 부문에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196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본사에 5개 본부, 지역에 12개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1785명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이 캠코는 시장이 자유시장 경제 체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한 기능을 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유재산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지만 보충적으로 국유 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국유 재산의 공적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캠코의 주요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국유 재산 관리에 적용되는 어떤 법률이나 지침, 정책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유재산법이라는 단행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국유재산법은 1950년에 제정된 오래된 법률이고,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이런 단행 법률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입법례는 프랑스, 일본, 한국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 소유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주로 이 국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그 외에 동산이나 어떤 채권, 살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별도의 단행 법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 법률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서 훈령, 업무 처리 기준 등을 기재부가 제정해서 시달을 합니다. 그런 이제 업무 처리 기준이나 훈령의 구체적인 예로는 국가 소유 농지 대부 기준, 국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 운용 지침, 국유재산 용도 폐지에 관한 지침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정책 관련입니다.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는
1976년까지의 처분 위주의 관리 정책, 그리고 1993년까지의 유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 정책, 또 2010년 이후의 확대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 정책을 거시적인 정책 변화의 흐름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 이후의 확대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 정책으로는 국유재산 개발 제도의 도입, 유휴행정재산의 관리 강화, 이런 것을 들수 있겠고, 2011년 이후 총괄청 중심의 통합적 관리 정책의 예로는 총괄청 중심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 구축, 총괄청 직접 관리 재산의 확대, 국유재산 종합 계획의 도입, 국유재산 관리 기금의 설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총괄청 중심의 통합적 관리의 경향이 있는데, 그 밖에 헌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에는 매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1년 단위의 국유재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유재산 관리 기관별 역할과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국유재산 관리 기관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을 합니다. 각 중앙관서는 특별회계나 기금 소속의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일반 회계 소속의 행정재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총괄 사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저희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 재산 관리 사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국유재산 관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는 국유재산의 임대, 매각, 교환 시에 다양한 혜택을 받아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법인격이 다르지만 지방정부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국유재산상의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코의 국유재산 담당 직원은 관련 법령 일반, 세부 업무별 전문 교육 등을 받습니다. 그리고 캠코는 국유재산 전문관리기관으로서 관련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의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평가는 회계학적 평가와 거래를 위한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계학적 평가는 회계장부에 기입되는 금액으로서 각종 통계나 국가 내부 보고에 사용되고, 거래를 위한 평가는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 대외적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으로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회계학적 평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곧 보고 드리겠고, 저희는 거래를 위한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거래를 위한 평가는 공시가격 평가와 감정평가로 나누어집니다. 공시가격이란 세금의 부과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부동산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시가격에 임대 유형별 요율을 곱해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산출합니다. 자료의 그림과 같이 전산으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자동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전문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해당 재산의 시장 가격을 추정해내는 것으로서 정부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해당 감정평가를 이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매각대금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평가에 비해서 감정평가 가격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의 그림은 전문가가 매각 대상인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해서 정부에 보고한 예시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기관이 창출한 수입은 직접 비용에 지출하지 못하고 정부 회계에 전부 납입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 캠코는 국유재산으로 창출한 수입 중 임대료에 한해서 직접 비용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그림과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리와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낡은 국유재산 건물을 수리하는 대신 국가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의
국유재산의 효율적 처리를 촉진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캠코의 경우 전체 재산관리 수입에서 임대 수입 비중이 클수록 기획재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국유재산을 국가가 보유하면서 국가 또는 제3자가 사용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임대를 촉진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캠코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